그런 인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구습 뭐고 치성은 뭐고 부적은 뭔지 이렇게 기도는 뭔지 백이정성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 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MBC에서 네. 실화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는데요. 네. 도령님도 보셨나요? 그거 제 구독자분이 이렇게 그 실화 땡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인이 사건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인이 사건 때문에 뭔가 무속인 유튜버에 대해서 이제 집중 취재를 했는데 뭐 이렇게 뭐 다 짜고 치는 거 뭐 거기 이제 살해자를 데리고 와서 진짜 실제 점사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살해자분도 연기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섭외를 해서 막 이렇게 했다 하고 뭐 그런 거를 일단 보기는 봤어요. 그래서 거기 썸네일을 또 거기 작가님이 제 썸네일을 하나 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영상 그냥 보는 중에 저 옷을 많이 보는 썸네일인데 해서 제 걸 검색해 보니까 그 영탁님 사주풀이 영상에 제 썸네일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 편집자분이 참고 자료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송을 타서 좀 기분이 좋은 마음도 있었고 이게 좀 안 좋은 그런 폐해가 이제 또 이렇게 무속이 좀 안 좋은 인식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좀 그랬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네. 말이 정말 많이 나왔는데요. 네. 정말 굿을 하면 네. 모두 네. 좋은 일만 있고 성부를 보는 것인지 그런 걸 말았더라고요. 이제 유튜버 무속인 분들한테 전화를 하면은 뭐 저는 이제 보통 상담 시간이 한 30분 내외는 되거든요. 뭐 아무리 짧게 해도 한 20분 내외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뭐 10분 내외? 5분 내외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고 뭐 따로 공수 주는 거 없고 무조건 이제 뭐 굿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무속인 유튜버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이 또 비춰지게 되는 것 같아서 좀 한편으로 좀 안타깝게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제가 이제 굿을 위주로 하는 제자가 아니라 이제 설판 제자라고 해서 이제 기도로 들어가는 저는 제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진짜 좀 큰 일사, 굿이 꼭 필요한 일일 때는 선생님 따라 이제 법사님들이나 보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이렇게 굿을 하고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저는 이제 기도로 빌어가는 그런 정성이라서 굿을 잘 이야기는 안 해요. 저랑 상담했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좀 그런 인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이제 굿은 뭐고, 치성은 뭐고, 부적은 뭔지, 이렇게 뭐 기도는 뭔지, 백이정성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제가 한 번씩 병원을 예로 들잖아요. 내가 좀 이제 감기 기운이 좀 있다. 평소에 몸에 면역력을 좀 키워야 된다. 이런 거는요, 대부분 이제 기도 정성이에요. 뭐 초를 올리고 축원을 하고 미리 예방한다는 그런 차원인 거죠. 근데 이제 좀 내가 좀 아파요. 예를 들어서 이제 독감이나 뭐 어떠한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병에 걸렸어요. 간단하게 약을 먹고 치료해야 되는 병. 이런 거는 이제 치성이라고 해요, 치성. 그러니까 간단하게 재물을 차려놓고 이렇게 축원이나 이제 액을 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부적이나 정성과 굿 사이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또 부적은 뭐냐면은 치성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에요. 좀 급하게 지금 응급 처치를 해야 될 때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체했어요. 여기 막 따잖아요. 이런 것처럼 부적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딱 그 단면만 보고 봤을 때 급하게 좀 불을 꺼야 될 때는 부적을 비방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진짜 이 사람이 뭐 암에 걸렸어요. 뭐 말기 중기 암이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굿이에요. 굿이 만사가 아니에요. 만사 형통이 절대 아닙니다.